예천의 대표적인 먹거리죠. 용궁 순대의 맛과 전통을 알리기 위한 용궁 순대 축제가 주말 이틀 동안 열렸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된 만큼 축제 열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주말 점심 예천 용궁 전통시장. 인구 2천여 명뿐인 작은 마을의 장터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한쪽에선 순대 명인이 이곳의 대표 음식인 용궁순대 만들기 시연을 선보입니다. 순대 맛을 본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립니다. 진짜 맛있네요. 맛있기는. 좀 사과하고 싶네요.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좀 틀린 것 같네요. 나도 먹으러 올게요. 올해 9회를 맞은 예천 용궁순대축제가 용왕님이 반한 그 맛, 용궁순대라는 주제로 주말 동안 용궁 전통시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된 용궁 순대축제에는 첫날에만 관광객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용궁 순대는 50여 년 전 용궁면 5일장 가축시장이 번성하던 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저렴하고 푸짐한 순대 요리와 순대국을 판매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예천에서 생산된 부추와 파, 한약재 등 10여 가지 재료로 순대 속을 만들어 돼지 막창에 채워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대국밥은 잡뼈를 넣지 않고 돼지 사골로만 육수를 우려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돼지 막창으로 이제 넣기 때문에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납니다. 다른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나올 겁니다. 예천군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열어 용궁 순대를 경북의 대표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용왕님께서 즐겨 드시는 그 순대니까 저를 살려가지고 꼭 용궁서는 순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천 곤충축제 기간 용궁 순대축제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곤충축제 관람객 수는 오는 15일까지 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천군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